저는 이제 수학을 한다고 하면 수학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연구는 그리고 이제 안 풀린 문제들을 이제 푸는 거잖아요. 안 풀린 문제들이라는 건 사실 안 풀릴 뿐만 아니라 답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. 대부분의 이제 제 시간은 실패하는 데 들어가거든요.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뭐 한 10번 성공, 그러니까 제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한 건 굉장히 좋은 그 이 확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구라는 게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연구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도 모르는 답을 모르는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딱 그 연구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순간에는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제 역사상 이제 저 혼자만이 딱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수학을 하는 거죠. 네.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복잡한 자연현상이 있어요. 근데 자연현상 굉장히 복잡할지 몰라도 그거에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변할 때 다른 거에 이렇게 변하는 거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그걸 보면 그건 되게 간단하거든요. 그 서로 변화된 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효율방정식이에요. 그러면 이제 효율방정식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이제 이 식에서부터 이 복잡한 현상들을 다시 이제 다 구해내고 싶은 이제 그런 거죠. 저는 즐기는 수학자다? 그냥 그렇게 할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 되게 많아요. 이제 그걸 그래도 계속 해내고 있었던 거는 그냥 그 딱 이제 제가 뭔가 이해하고 싶은 걸 이해했을 때 풀고 싶은 걸 풀었을 때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은 계속 똑같거든요.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즐기는 수학자다 라고 하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.